자신만에 대한 평가들. 첫 주한 미국 대사 존 무초. 그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45년간 한국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온 의지의 인간이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 그렉 브레진스키.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이승만을 빼놓고는 어떤 사건도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제중원 원장,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올리버 에빈슨. 이승만이야말로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위인 중에 하나이다. 미국 제8군 사령관 맥아더 후임, 매튜 리지웨이.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에서는 타협을 몰랐고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애국심의 의지에 오랜 망명생활을 보내고 귀국한 이후 눈뜬 시간의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존 힐드리. 이승만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미국의 편법적인 방법을 버리게 했다. 동시에 약소국 한국의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게 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언론학 교수 로버트 올리버. 이승만은 위기와 가난의 심연에서 한국민을 끌어올린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이 박사에 대해 긍지를 느끼기보다는 악의적인 비난에 오히려 솔깃해하고 있다.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그는 애국심이 열렬한 일꾼으로서 장차 미래 조선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월터 로버트슨. 이승만은 빈틈이 없고 책량이 풍부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우리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그는 대한민국보다 크다. 이승만은 결단성 있고 타협할 줄 모르는 당대의 영웅적인 항일 투사다. 유엔 공식 특파원 더글라스 부시비. 진실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것은 내 일생일대에 보석같이 여길 하나의 대사건이자 큰 영광이었다. 종군 기자 짐 루카스. 이승만 박사가 없었더라면 한국 민중은 쉽게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박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는 여전히 자기 나라의 국부이시다. 미국 제8군 사령관 맥스웰 테일러.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웨인 클라크. 이승만 대통령은 강인한 반공투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국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주장을 내세우는데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제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뛰어난 지성에 감명을 받고 한국을 떠났다. 그의 현명함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캄보디아 국왕 노르돔 시아누크. 아시아를 대표하는 반공 지도자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승만 덕분이다. 미국 제8군 사령관 제임스 벤 플리트. 이승만은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